자, 20번. 20번 해보겠습니다. 20번 보니까 주제 문제네요, 주제. 그지? 주제는 뭡니까, 주제? 응? 주제는 topic. topic이지. 요지는 뭐예요, 요지? 요지는 뭐냐고, 요지.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 그지? 메인 아이디어. 그래, 저 기계과에가 오니까 수준이 올라갔네, 그지? 메인 아이디어.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 주제는 topic, 그지? 그리고 제목은? 제목은 뭐야? 제목은 title. 제목은 title. 그러면 볼게요. 그 주제는 어떻게 뽑아요? 주제. 주제는 요지에서 나오겠지? 요지에서. 그지? 요지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제목은? 제목은 주제에서 주제 문장이 있을 거고 주제 문장에서 제목을 뽑는다고. 구로 압축해가지고 중간에다가 컬럼 같은 거 넣고 구로 압축해가지고 제목을 뽑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지에서 주제를 뽑고 주제에서 제목 뽑고. 그지? 주제 중요한 거는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때만 해도 이렇게 주제 문제가 이렇게 좀 짧았어요. 짧았는데 뒤로 가면 좀 어려운 문제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Many disciplines are better learned by entering into the doing than by mere abstract study. 우리 교수님들이 물리학에 꽂혔다고. Physics. 응? 이 수능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아주 물리학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 mere 뭐 mere. 그거 그렇지? 뭐 다른 부사로 바꾸면. 그렇지 그렇지. 이 abstract study 뭡니까? Abstract study. 뭐 추상적인 공부라고?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더 바빠. 응? 고등학생들 뭐 더 바쁘다고. 요새 초등학생들은 5학년 6학년 되면 밤에 뭐 잠도 별로 안 자더라고. 뭐 학원에 다니는데 이름만 되면은 아는 그 뭐 체인 학원입니다. 애가 다른 음악도 하고 뭐 코딩도 배우고 하는데 영어 실력은 좀 후진입니다. 후진인데 무슨 학원에 다니는데 뭐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그 GRE 나오는 단어를 암기를 시켜가지고 그것만 암기를 시켜가지고 의미도 잘 모르고 이제 뭐 어떻게 됐냐면 단어 이렇게 되고 옆에 한글로 뜻되고 그거야. 예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 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대강 보고 그 시험 본다 그러더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Abstract study잖아. Abstract study. 영어도 뭐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었지. 있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을걸요? 응?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최근에 만난 그 어떤 아버님처럼 제조업 같은 데 일하셨나봐요.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나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영어를 공부하는 건 인강 보시고 아 문법을 해야 되겠구나. 외국어니까 문법만 어법만 주구정창 한다고 안 늘지. 그래 요새 뭐 제 거 보시고 하실 모양인데 되게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도 하시면 돼요. 하시면 외국어는 무조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아시겠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건 abstract study가 되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는 practical study가 되는 겁니다. Practical study. Okay? This is often the case with the most abstract as well as the seemingly more practical disciplines. 그죠? 이 as well as는 뭡니까? As well as 그건데 다른 거로 바꾸면 그걸 바꿀 수 있겠죠? Seemingly, 이게 자주 나오네. Seemingly, 그지? 이거 뜻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여학생? 오랜만이네, 여학생. 대학생인가 보네? 그래, 반가워. Seemingly, 뭐예요? 뜻이. 구어체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 무식한 사람들은 안 쓰지. 유식한 사람들은 자주 씁니다. 여러분들 믿으라고 하지 말고, 저한테 말할 때 TV show, 그지? Netflix TV shows. 그런 거 볼 때도 쉬운 영어를 하시는 거는 초보자들도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좀 수준이 있는 거 없이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에서는 Billions 이런 거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막은 뭐 개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막은 한글 자막은 보지 마시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거 보시면서 다 찾아야 됩니다. 자 찾고 저처럼 이런 제가 지금 하는 이런 과정을 직접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Seemingly 뭐냐고. 그겁니다. 좋습니다. 잘하네. 예습 많이 했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이렇게 실습이 중요하다는 거. 실습이 중요하다는 건데 실습이라는 게 뭐 직접 하는 거 아니야. 수학 문제 뭐 공식 유도하는 거 뭐 맨날 보면 뭐해. 여러분들이 정사형 그거 뭐 공식이라 그러냐 정리라 그러냐 하여튼 뭐 그거 유도하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답답하지. 그래서 스타 강사 그런 선생님들 거 계속 본다고. 보면 뭐해. 자기는 그렇게 절대 못 풀어. 직접 해야 된다고. 실습을 해야 된다. 실습. 그 얘기야 지금. More practical discipline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앞에는 뭐 물리학이라든지 철학 이런 게 있으면 More practical discipline 요리 같은 거 그지? 요리. 요리는 뭐 배울 게 많겠지 그지? 영양사 언니한테 물어봐. 별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직접 하지 않으면 늘지 않잖아. 그지? For example, within the philosophical disciplines, logic must be learned through the use of examples and actual problem solving. 그죠? 철학 나왔네, 철학. 그지? 이게 이제 abstract study 중에 대표적인 철학이 되겠죠. 그죠? 철학 뭐 귀신 신화나 까먹는 소리 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뭐. 이해도 안 되고. Anyway, 그게지. Logic must be learned
through the use of examples and actual problem solving. 그래, 철학인데, 그 철학이 그걸 공부할 때도 어떤 예라든지, 예를 들고 뭐 actual problem solving 이런 걸 하면서, 뭐 실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철학을 공부한다는 거잖아. Only after some time and struggle does the student begin to develop the insights and intuitions that enable him to see the centrality and relevance of this mode of thinking. 그죠? 이거 보시면은 only after some time, 그지? 이게 문장이 도치가 됐네, 그지? 도치가 뭐니, 도치? 야, 졸지 말고, 응? 졸지 말고. 왜 졸아? 도치가 뭐냐고, 도치.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난 애들이 도치냐? 대학생들이니까 이런 거 알 거 아니야. 몰라? 도치가 뭔지 몰라. Inversion입니다. Inversion.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은 발목 딱 걸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의자 있지. 의자라고 하지. 그 Inversion Table이라고 합니다. Inversion Table. 미국 헬스장에는 없어 그거. 한국 헬스장에만 있어. 그 병원에만 있더라고 미국에는. 이제 한국에 오니까 헬스장에도 있어. 좋습니다. 되게 그거. Inversion Table. 오케이? 그 도치는 뭐겠어? 뒤집혔다는 거잖아. 뒤집혔다는 거. 어? 뒤집혔다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하게 앞에 이거 왜 도치가 됐냐고. 응? 앞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뭐 목적어라든지 보어라든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뒤집혔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도치가 됐다고. 이게 도치가 될 때 왜 문장이 도치가 돼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유가 있잖아.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기계과. 좋아. 좋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쟤처럼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막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only after some time and struggle. 이제 이걸 강조하려고 이게 앞으로 뺐다고. 이게 이제 강조하려면 뒤에다 그냥 원래대처럼 그렇게 했겠지. 헐라했으니까 앞으로 뺐겠지, 그지? 이런 어떤 좀 고생을 한 다음에, 고생이라 그러나? 그렇지. 이제 트라이하고 이제 좀 수고를 한 다음에 시간과 노력을 좀 들인 다음에 이런 학생이 이제 develop 한대잖아. 뭘 develop 해? Insights and intuitions. Insights 뭡니까? Insight. 그거고. Intuitions. Intuition 그겁니다. Intuition. Insights and intuitions. 해보세요.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that enable him to see the centrality and relevance of this mode of thinking.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centrality하고 relevance를 이제 볼 수 있게 해준대잖아. 이거 예습했죠? 다 알지? 다 알아야 됩니다. This learning by doing is essential in many of the sciences. Sciences만 그런 거 아닙니다. 과학이나 뭐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영어가 더 중요하지. 우리는 오히려 좀 practical, discipline에 가깝잖아. 요리에 가깝다, 요리. 어? 우리 뭐 나중에 여러분 중에 뭐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문과에 가지고 문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되겠지. 잘 못하면서 뭐 아니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For instance, 예를 들어, for instance, only after a good deal of observation do the sparks in the bubble chamber become recognizable as the specific movements of identifiable particles.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주 이제 이것도 도치가 됐잖아. A good deal of observation. 이거를 강조하려고. 그지? 관찰을 진짜 오래 한 다음에야 이제 bubble chamber는 이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런 거. 물리한 애들 배우냐 이거? bubble chamber. 이거래. 이런 걸 bubble chamber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면서 particle 이런 걸 발견한대. 보여줬습니다 제가. 뭐 이런 친절한 영어 선생님 뭐 봤냐니. 그래가지고 이 bubble chamber 이거에서 아주 오래 관찰을 해야 sparks가 become recognizable. 이렇게 보인대잖아요. As the specific movements of identifiable particles. 이런 식별할 수 있는 particle의 움직임과 같이. 이런 과학에서도 실습이 중요하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실습이 중요한데 뭐 과학뿐이겠습니까? 요리나 우리 영어 교육이나 실습이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눈으로 보고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겠어 답이? 3번. Importance of learning by doing. 이거네, 그지? 실전에서는 딱 찍고 가면 되는데 딴 것도 볼게요. 4번 Effects on Intuition on Scientific Discoveries. 뭐, Intuition 나오긴 나왔는데 그지? Effects는 없었죠, 그죠?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and Science. 이것도 없었죠. 철학하고 과학하고 차이점. 1번 History of Science Education. 이것도 없었고 Science Education 없었죠. 2번 Limitations of Learning Strategies. 학습 전략이
뭐 limitations, 제한 뭐 이런 거 썼고.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는 이제 이것도 맞추라고 내신 문제니까 선지가 쉽게 나왔습니다. 뭐 선지가 어려우려면 이게 주제인데 주제가 아니고 뭐 여기 나온 거 여기는 뭐 낼 게 없겠다 그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주제가 뭔지 딱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importance of learning by doing 그죠? 이게 3번입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IPA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ny disciplines 해보세요. Disciplines 해보세요. Disciplines discipline 아니고 disciplines 강세 이름 들어 있습니다. Disciplines many disciplines are better learned by entering into the doing better learned by entering into the doing than by mere abstract study than by mere abstract study this is often the case often은 보실게요. Often often 아니고 often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도 있고 often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취향대로 하세요. often this is often the case with the most abstract the most abstract most 보세요. 오 우죠 또 이거 제가 강조하죠. 뭐 그냥 most 아니고 most the most abstract as well as seemingly more practical disciplines as well as the seemingly more practical disciplines For example, example 할 때 입이 크게 벌려야 됩니다. For example, within the philosophical, 이거 큰데 미국말에서는 약간 쌍기 비슷하게 합니다. philosophical 이렇게 philosophical, philosophical 해보세요. philosophical disciplines, philosophical disciplines. 이 discipline 이거는 뭐 여기서는 이제 학문의 분야. 그죠? 학문의 분야, 전공 그것만 했는데 뭐 다른 것도 디스플린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술, 미술 그리고 또 뭐 운동 종목 그것도 디스플린입니다. 몸이나 머리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부 그런 게 디스플린입니다. 아시겠죠? Logic 해보세요. Logic 이것도 부산쥐 발음 나왔네요. 부산쥐라고 해야 돼요. 쥐 알지? 나 설명해줬죠? 부산은 쥐입니다. 서울에는 쥐고 부산은 쥐라고. 로직 해보세요. 로직 must be learned. Logic must be learned through the use of examples. Through the use of examples and actual problem solving. 이 solving 이거 solving이라고 그러는데 solving 아닙니다. Solving 뭐 solve 뭐 이러는데 solve solving 해보세요. Actual problem solving 해보라고 가만히 입술이 안 움직이잖아. 어? 입술 움직이라고. 그래 알지. Actual problem solving. 좋습니다. Actual problem solving only after some time. Only 이것도 오우입니다. 오우. 응? 오우라고. Only after some time. Only after some time. And struggle does the student begin to. And struggle. Struggle 보실게요. Struggle. 강사 이름 들어 있습니다. Struggle does the student begin to develop the insights. The insights. Struggle does the student begin to develop the insights and intuitions. 해보세요. Intuitions that enable him to see the. 이게 보타네요. Centrality입니다. Centrality. 해보세요. Centrality. 요 밑에 나오죠? Centrality and relevance. Centrality and relevance. One more time. Centrality and relevance. 계속 따라하세요. Centrality and relevance of this mode of thinking. Of this mode of thinking. 응? Mode. Mode 이것도 mode 아니고 한글로 뭐 mode 이렇게 이음절 이렇게 하잖아. 미국말로는 mode입니다. Mode. Okay, mode of this mode of thinking. 좋습니다. This learning by doing is essential in many of the sciences. This learning by doing is essential in many of the sciences. For instance, 해보세요. For instance, only after a good deal of observation. For instance, 같은 말 뭐니? 앞에 나왔잖아. For example, 그지? For instance, 해보세요. For instance, 강사 이름절. For instance, only after a good deal of. Only after a good deal of. 이게 굿인데 한국말로 굿 이렇게 써놓잖아. 굿 어? 무당이 하는 굿하고 영어의 굿하고 같이 이렇게 써놓잖아. 아닙니다. 이게 발음이 달라요. 이 굿은 어? 미국말에서는 약간 굿하고 무당이 하는 굿하고
그냥 으, 긋하고 약간 중간 사이. 굿, 이렇게 소리납니다. 굿, 굿. 응? 미국말에서 그렇다고. 굿. 닥터, 닥. 응? 한국에서는 독 이렇게 소리납니다. 독카페, 뭐 이렇게 소리납니다. 독, 장독할 때 독. 그게 아니고 닥 이렇게 소리납니다. 닥, 닥. 독하고 닥하고 중간. 닥, 닥. 오케이?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니까 우리는 외국인이잖아. 응? 이걸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걸 왜 공부를 해. 소용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대통령 돼가지고 딴 나라 대통령들하고 밥 먹는데 멀뚱멀뚱 있다고 혼자서만 짱 뭐라 합니까 그거? 외톨이 돼 있는 거. 왕따? 어 왕따래 왕따. 자기도 응? 잘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미국 잘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되게 부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뭐 딴 나라 대통령들하고 모여가지고 멀뚱멀뚱 딴 사람들도 안 마주치고 피하고 그럼 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했지. 저 사람은 왜 밥 먹으러 와가지고 말도 한 마리 없고 되게 감옥한가? 응? 그 생각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Only after good deal of observation. Observation. 이거 안 나오던 거 하나 나왔는데 observation. 중간에 z 발음 있습니다. Observation. Observation. 해보세요. Observation. Observation to the sparks in the bubble chamber. To the sparks in the bubble chamber. Bubble chamber. 그 앞에 강세 온다. 앞에 있는 명사 강세 온다. Bubble chamber. Bubble chamber. 왜냐면 버블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의미가. Bubble chamber. Become recognizable as the. Become recognizable as the specific. Specific. 해보세요. Specific as the specific movements of. As the specific movements of identifiable particles. As the specific movement. Specific은 자주 나오죠, 그죠? As the specific movements. As the specific movements of identifiable particles of identifiable. 이게 강세가 잘못됐습니다. Identifiable. 이 3절 있어요. 3절에. 길다 그지? Identifiable. Fire 강세가 있다고. Identifiable. 해보세요. Identifiable particles. Identifiable particles. 세계가 어디 가는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응? 여러분이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 왕따 돼가지고 막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밥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럼 안 되겠지, 그지? 나라 망신이잖아, 그지? 개인도 괴롭겠죠. 자기도 이렇게 통역 없이 다른 대통령들하고 다정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면 나중에 국가가 위험에 처할 때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Anyway,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21번 넘어가겠습니다.